안녕하세요. 바로 그린이랍니다. 이거는요, 세잎꽁의 비듬. 이거는 보날레로 시집 보낼 거랍니다. 아, 이제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안 나서 찍다가 다시 껐거든요. 이 천이롱이 생각이 안 났답니다. 저희 집에 천이롱 이쁘지요? 이게 천이롱이네 집이랍니다. 천이롱만 이렇게 쫙 심었어요. 이제 이 천이롱이 꽃을 다 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전부 다 알리움을 다 심을 거예요. 알리움이 한 120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다 다 심으면 알리움도 예쁘겠지요? 저희 집에 천이롱을 이경이 엄마가 이렇게 많이 주워가지고 다 갖다 심었습니다. 이경 엄마 고마워. 이게 이경이네 천이롱이랍니다. 랜드라미 주황 피고 있어요. 엄청 이쁠걸요. 주황 피고 나면은 제가 이뻐하는 의아리 좀 보세요. 의아리를 안 이뻐하게 생겼나요? 여기에 폭죽초가 올라가고요. 의아리가 올라가고요. 보라 큰 꽃이 올라가고요. 올리는 데는 참 좋은 도미랍니다. 저희 집에는 봉숭아 천국이에요. 작년에 얻어다 심은 수국이랍니다. 예쁘게 이 노지 월동한 거랍니다. 성게 찌립 하나가 이렇게 열렸답니다. 저희 집에 곽고 예쁘지요? 저희 집에 주먹 맨드라니 주황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엄청 예쁜 주황이랍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집에 봉선화가 빨강이 빨간 숫잔대하고 어우러져서 피고 있네요. 이것도 보날레로 갈 국화랍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 집엔 봉숭아 천지지요. 여기저기 봉선화. 커피나무가 그 속에 들어있었네. 저희 집의 꽃밭이 이렇답니다. 이게 무슨 꽃이더라?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잘 아는 꽃이었는데. 하나를 올려줬네요. 근데 언제 피었는지 지고 있고. 베풍등 삽목한 거랍니다. 이렇게 자라줬네요. 베풍등이요. 베풍등 삽목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 여기도 꽃 피어있네, 또. 맨드라미는요, 일찍 심으면요, 꽃이 이렇게 안 예뻐요. 조금 늦게 심어야 예쁜 주먹 맨드라미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늦게 심었어요. 이제 이게 추석 지나고 나면 예쁘게 피어줄 거예요. 보세요. 예쁘지요? 조목맨드라미랍니다. 이뻐서 자꾸 찍어지게 되네요. 응? 저희 집에? 떡갈잎 쓰고 꽃이 이제 막 올라오네요. 수국 옆에 이렇게 예쁜 주먹 맨드라미 아나벨 수국이 지금 또 새로 피고 있네요. 주먹 맨드라미랍니다. 주먹 맨드라미하고 봉선화가 우리 집 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떡갈잎 수국을 좋아해서요. 네 개나 사다 심었답니다. 저희 집에 메밀도 이렇게 삐어놨답니다. 집에 메밀밭 메밀꽃 보러 오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